이번 대장급 인사로 육사 37기와 38기는 모두 퇴진하게 됐습니다. 육군에서도 세대교체와 전 정권 임명 물갈이가 시작된 겁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와 동기인 육사 37기는 8명이 중장대장이면서도 최고 지휘관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.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번 군 인사에서 육사 37기와 38기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1977년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한 37기 생도 중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가 있습니다. 당시 군 수뇌부 장성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지만 씨와 함께 육사에 대거 입교시켰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박 대통령 영식 지만군도 다른 생도들과 함께 입교했습니다. 보통 한 기수에 5명 이내로 나오는 육군 중장이 37기에서는 8명이나 배출됐고 김영식, 엄기학, 박찬주 등 3명이 대장으로 승진해 3개 야전군 사령관에 올랐습니다.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육사 37기는 이번에 합참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채 전원 퇴진했습니다. 37기의 그늘에 가려있던 38기 임호영 전 연합사 부사령관도 후배인 김용우 중장의 발탁으로 군복을 벗게 됐습니다. 군 내부에선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박흥렬 전 경호실장 라인으로 분류되거나 알자회 출신으로 알려졌던 장성들이 줄줄이 교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후속 인사에서도 과거 정부 인사 물갈이와 세대 교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란 전망입니다. TV조선 윤동빈입니다.